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뭐다? 도배다. 건강보다 뭐다? 도배다. 사랑합니다. 자, 묵혀놨던 거. 따로따로 뽑아내기는 좀 불편해서 다 한번 짧게 짧게.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주로 얘기해 볼건그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혼이 감소하면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 유전자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태어나는 아이들은 키가 크고 예쁘고 멋지고 막 굉장히 상위의 그 소수의 양질의 유전자들만 미래 대한민국에서 남으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 인간들은 멋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키 크고 호대도 멋지고 똑똑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은 온라인에서 이슈인 게 역프로포즈론입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하는 건 거절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자들이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면, 네. 결국은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온라인에서, 요즘이 아니고 어제, 오늘 되게 퍼진 게 이제 역프로포즈론. 유튜브에서도 실제 역프로포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게 우연이 아니겠구나. 여자들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조급하고, 그들이 남자가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코만 깨면 되니까 역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충분히 근거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오면 한번 보죠.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뭐다? 차를 20대들이 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009년 이후에 최저래요. 그래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연령별 신차 등록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8만 535대로 전체의 5.9%에 그쳤다. 2009년 이후에 최저래요. 네,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이에요. 물론 아직도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생각 없는 병신들은 막 활부 지르고 막차 사고 막 사회에서 가부잡으려고 씨발 큰차 사고 이 지랄을 하지만 지금은 뭐다? 아끼고 저축하고 달러로 바꾸고 미국 지수 추종 ETF에 돈을 집어넣고 네, 돈을 아끼면서 활부하지 말고 자동차 같은 건 이제 사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경차 아니면 작은 차 아니면 중고차 아니면 네, 차량 공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겠죠.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된 이유가 주차장이 동네에 워낙 많으니까 그 주차장의 일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유 자동차를 굉장히 빠르게 늘렸대요. 근데 우리도 이제 속화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빠르게 늘긴 하겠지만 일본보다는 조금 더 주차장이 찾기가 불편한 건 있죠. 그래도 우리도 결국은 뭐 필요할 때만 잠깐 차를 속화로 쓰고 일반적으로는 차를 소유하지 않는 쪽으로 젊은이들은 살아갈 것이다. 2009년 이후에 최저의 20대 젊은이들의 차량 구매. 이게 의미하는 건 대한민국 자동차 소비의 붕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부는 불을 뗄 거예요. 야, 그래도 차 있어야지. 차가요. 젊은이들이 사회생활하고 시작하면 차 사야지라고 열심히 불을 때우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요거 기사 딴 것도,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5년 뒤에는 우리는 거의 전 세계에서 2위가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는 아직도 생각 없이 계속 대출을 늘리고, 부동산을 사세요, 장기 대출하세요라고 열심히 하고 있죠. 신기하죠. 네.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 외국에서 얼마 안 하는 것들이 한국만 들어오면 존나 비싼 프리미엄 전략. 그것도 사실 먹혔던 이유가 그거죠. 결국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SNS에 홍보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 홍보하는 자랑하는 자기를 뭐 포장하고 내세우려는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남자보다는 여자죠. 그리고 여자는 뭐 남자들에게 다 기생을 할수 있다 보니까 20대 30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비를 했고 결국 그 소비 성향이 대한민국에서 포장만 적당히 하고 외국의 거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좀 비싸게 프리미엄 전략을 해도 잘 팔렸다. 명품이 비싸고 뭐 커피가 비싸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겠죠. 여자들의 허세, SNS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이 반영된 게 지금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전략. 사실 해외의 본국에서는 좆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심지어 이제 대기업의 아들 새끼라는 놈들이 이제
대기업의 아들, 딸이라는 새끼들이 외국에서 유학할 때, 씨발, 거기 처먹던 거 가지고 와서 존나 한국에서 비싸게 팔아먹는 그 짓거리를 대기업이 앞다투어서 하고 있죠. 참 병신 같은 나라예요. 병신 같은 새끼들이 병신같이 돌아가고 있는 나라예요. 대기업의 자식들이면 돈이 있으면, 뭐, 씨발, 존나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걸 하지. 외국 거그 씨발 브랜드 가져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구치려고 하는 그 짓을 보면, 싹다 망해야 돼, 씨발 새끼들은. 자, 정상화가 빠르게 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그 혼인율 비교. 그래서 유전자 풀에서 더러운 유전자가 줄어들고 좋은 유전자가 이제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에 대해서 해보죠.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주도는 이혼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의 경제 활동도 굉장히 가능하죠. 자, 이 얘기는 뭐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여자들의 경제력, 독립해서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면 여자들은 굳이 남자를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 그걸 이미 제주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을 알수 있다. 예, 제주도의 이혼율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혼이 많이 증가하는 국가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게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바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이죠. 어차피 대한민국 구조에서는 결혼하면 다 발려나가니까. 진짜 씨발 칼치살처럼 싹다 발라버리죠. 재산 싹 발라서 가죠. 이제 5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5년 지나야지 뭔가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일단 결혼하면 이제 연금이나 웬만한 것들은 한 1년 지나면 뭐싹 다, 뭐 5대5로 이제 나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뭐 1년 반, 2년 정도 만에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시점에 재산 상당수, 형성되어 있던 상당수를 가르는 사례들이 재판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결혼 때 남자들이 집을 해오기 위해서 혹은 전세금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것조차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이혼을 하는데도 발려버리는 결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속의 5년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프로스포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프로스포츠를 보면 사실은 정점을 찍고 횡보를 하는 성향이에요. 쭉 이렇게. 그리고 법을 지나고 나서 한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일본의 프로야구 정도에서 보면, 뒤에 프로야구 그거 있나? 아, 이거 있네. 일본에서 프로야구의 한쪽에서 보면 대략 1990년 전후. 그러니까 법을 다음에 정점을 찍죠. 정점 찍고 횡보를 하죠. 자,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잘 노력하면 이제 유지는 되지만, 그 법을 위해 최고 정점을 찍고 횡보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포츠 상당수, 그러니까 프로가 존재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씨름 리그 정도로 전환이 됩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왜? 결국은 기존의 팽창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홍보를 위한 목적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돈을 집어넣어요. 그게 프로 스포츠죠. 근데 거기에서는 과잉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되고 이제 치열하게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낼수 없고, 당연히 굳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죠. 홍보할 필요가 없을 때 어떻게 된다? 프로스포츠는 붕괴를 해요. 왜? 굳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거든. 많은 돈을 써도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실업 스포츠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들은, 당연히 생활체육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 프로스포츠들도 실업 스포츠로 전환이 되고, 당연히 그들은 이제 근로기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고용되어 있어서 일을 하다가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선수 활동으로 연습하고, 그러다가 경기가 있으면 경기를 뛰고,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점점 바뀝니다. 물론 지금 일본에서 이제 배구 같은 경우로 보면 내년에 다시 이제 프로스포츠로 전환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실업으로 계속 가버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프로스포츠화를 하고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주말 경기 하나 정도를 하다가 이제 주중에도 경기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내년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는 모르겠어요.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그 극단적인 이제 버블에서의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들의 몸값은 높아지는데 수준은 저하되면서 국제대회에서는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국내에서 몸값은 굉장히 비싼, 굉장히 기현상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다? 그게 그 국가의 버블이 정점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걸 일본이 이미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지났고, 우리가 지금 그 현상이죠.
국제대회 성적은 떨어지는데 국내에서 몸값은 존나 높아지는 굉장히 기현상. 이게 뭐지? 자, 결국은 국내 안에서 그 프로스포츠가 극단적으로 이제 팬덤의 형태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팬이 많은, 추종자가 많은 그런 선수들은 뭐 경기력과 상관없이 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질적으로는 낮아지는데 팬덤화가 되면서 몸값은 올라가는 굉장히 기현상. 마치 아이돌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아이돌이 뭔가 큰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왔고 괜찮고 얼굴 예쁘고 뭐 잘생기고 그다음 팬 서비스 좀 하면 마음 뭐 살짝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 이제 팬들이 어쩔 수 없이 추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어떤 가치가 있진 않잖아요. 물론 노래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연기가 있겠지만 실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팬덤이 생기고 그 팬덤이 그들의 몸값을 방송에서 몸값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프로스포츠도 거의 버블의 정점기에 있는 그 현상이 나오고 있고 야구는 그래도 꽤나 길게 갈 거예요. 이게 야구는 일본도 이제 사례를 보고 대만도 사례를 보면 왜 이게 오래 갈 수밖에 없냐면 주 연령층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그걸 보기도 하고 경기장으로 오기도 하는 관중의 평균 연령대가 가장 높아요.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단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권 국가에서 단기 팽창해서 이제 수축할 때 그래도 돈 있는 이들이 나이 든 이들, 기존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세대들은 그걸 취미로 즐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구의 관중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유지가 돼버려요. 우리도 지금 야구에서 관중이 유지되는 성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기 경기당 평균 관중을 보면 2013년에 만천명 정도에서 쭉 가면 지금도 만 명대 정도로 해서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이 가능한 정도까지. 지금은 경기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으면서 전체 관중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즉, 야구는 그 야구의 특성상 기존 세대, 특히 40대 이상, 50대, 60대까지도 즐기고 그들이 이제 빠르게 고도 성장하는 아시아권에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스포츠는 그런 특성이 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의 그 경기당 평균 관중을 보시면 확실하게 줄었죠? 줄다가 이제 단기에 어떻게 반짝 선장하긴 하는데, 크게 조정이 우하향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남자 농구도 이제, 2013년에 경기당으로 보면 290경기에 4,160명. 인데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에 292경기에 2,900명까지 빠져있죠? 그 다음에 농구, 여자 농구도 114경기에 1,200명 정도였는데, 2019년 112경기에 1,090명 빠졌죠? 그다음 배구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192경기에 1,860명인데, 지금 가까운 시점에 2019년에 2,500명. 2,500명. 얘들만 근데 증가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구 같은 경우는 일본도, 약간 횡보 성격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 팬덤화가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더잘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배구가 팬덤화가 되어 있고 일본도 막 유명 예쁜 선수나 막 멋진 남자 선수들의 팬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국제 대회에서 이제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죠. 기량도 그렇고 단기에 그게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주요 포지션을 가져가고 내국인 선수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내국인의 주요 포지션에서 공격해서 주요 포지션에 기회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력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 버리니까 국제대회에서 성적은 나쁘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네. 여튼 그래서 프로스포츠 전체적으로 수축하는데 다만 이제 버티는 애들 프로야구처럼 버티는 애들이 있고 배구처럼 단기 팬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중이 증가하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국제대회 성적은 좀 생각과는 다르고 그 다음에 이미 농구 같은 경우에는 기량 차이가 크니까 국제대회에서 성적은 극복할 수 없는 데다가 그 전체적인 수축에 맞춰서 가버리니까 이미 관중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축구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등을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결국 뭐 중장기로 보면 어둡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스포츠 자체가 다 수축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게 이제 한번 쿵 하고 무너지는 게 일본의 버블 붕괴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우하향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횡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배구는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것들도 들죠. 자, 이게 뭐와 맞물려 있어요? 버블이에요, 버블.
지금 우리는 기업들이 막 사회에 돈이 넘치고 기업들이 막돈 써재끼고 서로 홍보하려고 하니까 실제 경기 자체로 뭐 팀을 운영 자체로는 돈이 안 나오지만 그 홍보 목적에서 기업이 돈을 때려박는 거죠. 자, 이게 버블기 전성기에 나오는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현상이죠. 이 다음이 지나면 이제 영원히 우하향을 하면서 꽤나 많은 스포츠들이 프로화가 이제 없어지고 실업 스포츠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어느 분이 올린 베트남 국제결혼과 국제결혼한 형과의 Q&A.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재밌습니다. 원래는 이거 짱구로 할래. 짧게 짱구로 할까요? 형은 왜 국제 결혼했어? 내가 결혼한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물론 결혼도 해주지 않는다. 어차피 사랑 없는 결혼을 할 거라면 어리고 예쁜 여자와 하는 게 맞지. 국적이 다를지라도. 말은 안 통하는데 괜찮나? 말안 통하는 건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라서 문제가 안 된다. 나중에 집 나가면 어떡해? 베트남 여자는 집을 나가지만 한국 여자는 집을 가져간다. 그것마저도 장점이다. 씨발, 현자들 인터넷에 다 모여 있어. 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 신장의 변화예요. 이게 일본에서 이제 뭐 주요 국가들, 아시아 국가와 비롯해서 미국이나 뭐 평균 신장의 변화. 미국이 먼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횡보 성격에서 우하향을 하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꾸준하게 빠르게 올라가긴 하지만 이미 일본 같은 나라도 미국의 형태가 조금 더 압축되어서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우하향하는 성격이 나오죠. 자, 이 현상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래가 밝을 것이냐, 좋은 유전자만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일 것이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평균 신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뭐 유전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영양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강이 있겠죠. 결국은 유전 건강이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국민 전체의 평균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성장기.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다들 젊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신장이 다시 줄어요. 나이가 들고 노인이 증가할수록 그 노인들 자체가 자기의 가장 그 젊을 때의 신장 대비 신장이 줄거든요. 그래서 평균 신장이 줄어들어요, 다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다? 저기 일본에서 왜확 꺾이기 시작하면서 쭉 오히려 평균 신장이 전체로 보면 내려가는지 아시겠죠? 자,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할수록 그들이 평균 신장을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 혹은 젊은이들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못하는 평균치를 이렇게 물타버리는 성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본이 빠르게 평균 신장이 올라가다가 정점 찍고 오히려 횡보하다가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빠르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반면에 미국도 사실은 평균 신장은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자의 증가예요. 꾸준하게 이민자들의 증가는 사실은 미국에서 살아나고 자랐던,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랐던 이들이 2세, 3세를 거치면서는 신장이 계속 증가해요. 안정화가 되면서. 하지만 이민자들은 안정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사를 왔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평균 신장이 낮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2, 3세대를 지나면 미국에서 이제 평균 신장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그 남미에서 태어났을 때뭐 이민 오기 그때까지는 평균 신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가하면서 횡보를 한다. 횡보 우하향을 한다. 미국도. 이해가 되시죠?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이해하고, 근데 유럽에서는 꽤나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대략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미래에서 평균 신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대략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길게 인간이라는 구조에서 본다면 평균 신장은 사실은 160 중후반에서 170 초반 정도에 거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뭐, 그 유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단기에 평균 신장에 어떤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몇백 년 사이에 평균 신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왔지, 그 이전에 굉장히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사실은 평균 신장은 160 후반에서 170 초반이 거의 평균이다. 뭐 지역이나 어디, 인종이나 이런 거 크게 상관없이. 그래서 뭐170 전후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지극히 인종이라는 관점에서 평균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70 후반, 180으로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례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까운 시점에 이제 우리가 100년, 200년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게 정답이거나,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거나, 그게 미래거나, 그게 발전된 인간, 혹은 뭐 유전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출생 연도별 남성의 평균 키로 보면
1800년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기 대표적으로 뭐죠? 진짜 존나 키 큰 나라들이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그 유럽의 나라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 걔들조차 네덜란드, 독일 같은 어마어마하게 평균 신장이 큰 그 국가조차 불과 한 15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걔들의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다? 지금 160 중반, 170 초반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거의 한 100년 정도가 있었어요. 평균 신장이 170을 넘은 게 그래도 1900년대 후 초반을 지나면서요. 그럼 1810년, 1800년부터 1900년까지 네덜란드나 독일도 당연히 평균 신장이 165에서 170 안 되는 정도였고, 그 이전으로 당연히 이렇겠죠. 또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유전적으로 이게 얘들이 뭐 우월한 그 존재라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기에는 그 이전의 그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1800년대 이후로 봐도 한 1900년대 초반까지 설명이 안 돼요. 다만 그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평균 신장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온 건 맞다. 즉 그들이 지금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제한적인, 물론 이게 우리가 인간생으로 보면 굉장히 길지만 역사적으로 한 2000년, 3000년 정도를 놓고 보면 가까운 100년, 200년 사이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이걸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정도에서는 대부분 한 13, 14세 정도가 되면 정점을 찍습니다. 14, 15. 그래서 즉 14에서 15세 그 사이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DNA가 아니라고 후천적인 뭔가의 뭐 영양학적인 건강학적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0세에서 15세 사이에 요 시기에 굉장히 뭔가가 영향을 미치면서 했죠. 근데 문제는 0세에서 15세 사이에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위해서는 구조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15세 사이에 이미 구조가 안정화되어서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후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조가 불안정하죠. 그때 이미 자본이나 뭔가를 다 쌓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조는 사실은 글쎄요. 물론 단기적으로 키가 많이 크긴 했지만 굉장히 네 그렇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네, 기간별 고경 유극의 높이 뭐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딱히 어떻게 뽑든 상관없이 160 중후반에서 170 정도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좀 지겹게 좀 빨리 지나가고 얘기를 해보죠. 인간의 키 증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가? 지난 세기 동안 남자와 여성 모두 키가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하다. 근데 가까운 시점으로 올수록 변화가 굉장히 적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핵심 사항 몇 가지로 뽑을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전 세계의 키 변화가 점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키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 미만의 비율로 변화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지역에서 인간의 평균 키가 지난 세기 동안 상당히 성장했다는 것을 경험했다. 자, 이건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쭉 큰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체가 시작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정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막 이제 나중에는 막 평균 키가 2m, 2m, 뭐 10, 20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이 왔다가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키는 생활 수준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왔는데 인간의 평균 키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남성의 평균 신장은 연간 변화. 변화율에서 보면 점진적이긴 했지만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가까운 시점까지는 증가를 했어요. 분명히. 꾸준하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했지만 가까운 시점에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가 들어가 버렸어요. 1990년 이후에. 맞죠? 그래서 지금 평균 신장의 변화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뭐 지역 대륙별로 상관없이 거의 평균 신장의 변화 정도가 가까운 시점에 거의 정체를 해버렸다. 자, 부유한 국가에서 인간의 키 성장이 정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키는 이제 부분적으로 유전, 그 다음 진화 제쳐두고 집단의 유전자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영양, 건강,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균 키의 상한선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아무리 영양적으로 건강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체의 구조로 본다면 한 170 후반에서 180 정도가 거의 상한선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명체로서는 적어도 키라는 것에서는 거의 상한선까지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암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암이라는 게 뭐, 이게 우리 입장에서 뭐 슬프긴 하지만, 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의 수명이 이제 상한선까지 계속 그, 인간의 구조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데까지 길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사망해서 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이 많이 증가한 게 아니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그렇게 길어질 때 암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간 거지 암이 거기에서 온 게 왔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수명이 그쪽으로 갔다, 길게 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들을 많은 네덜란드도 최근 비슷한 고도 정체 이제 정전기에 다다랐다. 그들은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다. 네덜란드의 평균 키가 150년 동안 증가한 것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인간의 인구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 평균 신장이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 상한선이 아닌 최근 생활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평균 키가 증가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예를 들어 요즘 패스트푸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키가 작아질 수 있다. 더욱이 앉아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 감소는 과체중과 비만으로 비만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키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요 두 번째가 바로 아프리카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과체중으로 넘어갔을 때,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키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리카 쪽에서는 에너지가 충분한 국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막 뭐 국가가 다양한데 거기에서 잘 사는 국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잘 사는 국가에서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키 큰 이유가 비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량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앉아있는 활동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키가 꽤 큰 상태에서 에너지도 충분한데 과체중이 앉아있는 생활이 오래 하면 사무직 형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과체중이 증가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성장기로 본다면 14, 15세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게 그 회사원, 그러니까 사무직이 증가하고 그 사무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그 어린아이, 성장기에 있는 그 14세, 15세까지의 아이들이 학업을 정전시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근데 거기에서 에너지는 과잉으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과체중 비만이 증가하면서 키가 낮아졌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한 아이를 만약에 양육한다라고 하면 14, 15세까지 대학을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그 방식이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뭐 우유 소비량은 한 10년 동안 63리터에서 60리터 정도로 감소했다. 근데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생활 방식이 개선되면서 고소득 국가의 긍정적인 키 추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국 지역의 명백한 침체, 성장 둔화는 분명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19세기 대 북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컸지만 20세기 들면서 뒤처진다. 가정의 식품 지출의 거의 절반이 집밖에서 음식에 지출되기 때문에 미국의 식단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는 주장들이 있다. 집밖에서 먹는 식사가 그 가족 저녁 식사보다는 균형이 덜 잡혀있기 때문에 된다. 그리고 보고서는 서유럽과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회 경제적 복원 시스템의 차이와 미국의 시장 지향적인 경제 차이도 있다. 미국의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은 서유럽보다 훨씬 더 크다. 불평등은 평균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생계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서유럽 복지국가는 실업보험과 포괄적인 건강보험 등으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 자, 요 관점에서도 키에서는 이미 노인이 증가하면서 평균기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일본인데 평균 수명에서는 일본이 가장 길죠. 그 이유도 요것과 맞물려 있겠죠. 왜 일본이 가정식이 많이 있고 심지어 밖에 식당에 나가도 가정식 식사들이 꽤나 저렴한 비용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건강이 좋고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가 균형이 있으면서도 좋고 그게 일본의 평균 수명을 굉장히 길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일본은 아시아권 국가였기 때문에 DNA상으로 이제 평균 키가 조금 작았고 게다가 거기에서 이제 먼저 미친 듯한 공부 네, 학업을 몰아붙이는 그 현상이 먼저 나왔고 지금은 그게 이제 풀려갔죠. 대학 그 상태에서 일본이 이제 가까운 시점에 지나면서 평균 키가 꽤나 증가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반대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바짝 밀어붙였지만 바짝 밀어붙이기 때문에 평균 키 상승해서 우리는 멀지 않은 시점에 노인들 증가로 인해서 평균 키도 까먹기 시작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도 젊은이들도 네, 대학에 더 매몰되면서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학업 시간이 길어지고, 물론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아직 못 줄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네. 근데 심지어 우리는 일본보다 가정식이 허술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장기로 미래를 본다면 아마 평균 키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일본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우리가 크다라고 하지만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인간 키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패턴은 수수께끼다. 놀랍게도 이 지역의 남성 평균과 여성의 평균은 건강과 영양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 일부 연구에서는 이것들이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된, 건강한,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된 이유는 영양실조로 인해서 성인까지 생존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고 그 아이들은 도태가 되고 성장한 아이들이, 남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키가 커버리는 에너지는 걔들은 이제 영양분이 충분히 그 지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원되지 못한 아이들은 도태되면서 네, 그래서 발육이 좋은 아이들이 버텼다라는 것이죠. 이건 좀 잔인하죠. 자, 인간 발달 지수 대비 남성 평균의 키. 그래서 우하향, 그러니까 우상향 쪽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을 보면 특징이 그대로 있죠. 반면에 좌 쪽에서 밑에 내려가면 네, 약간 후진국. 근데 저기에서 한국도 생각보다 높아요. 저기 쭉 보시면 우상향 쪽에서 그래서 인간 발달 지수는 인간의 발달 주요 측면을 요약한 척도다. 3. 지식이 풍부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 자, 이걸 적당하게 키와 환산을 하면 네, 한국은 그래도 나름 큰 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식품의 단백질,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충분히 좋냐. 근데 계란, 우유, 소고기, 완두콩, 뭐 검은콩, 땅콩, 뭐 콩류. 여기에서 보시면 계란, 그다음 우유, 고기, 콩류, 쌀, 밀. 자, 여기서 위쪽에 있는 것들, 고기, 계란, 우유, 콩.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식사에서 꽤나 많이 있으면 좋겠죠. 이게 어디예요? 바로 일본의 가정식, 일본의 일반적인 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정식이 다 무너졌고, 그다음 밖에서 먹는 것도 굉장히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죠. 다만 이제 우리는 의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던 게 건강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이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 3년 증가하는데 건강 수명이 그냥 0. 몇 대로 증가가 거의 멈췄거든요. 그 얘기가 우리가 의료가 좋아지면서 의료 비용이 아직도 버티면서 쉽게 얘기해서 호흡기를 달고 심장에 뭔가 기계를 달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상태에서 정체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일본은 이제 거의 구조적으로는 최상위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밀, 쌀, 뭐, 곡물. 네. 어떤 국가들에서 좀 더. 그리고 적정한 뭐, 단백질, 에너지 공급원. 그 다음 동물성 단백질의 총 칼로리 대비 남자의 평균 키라고 해서 쭉 나오고 건강이 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건강 특히 어린 시절 건강도 어린이의 인간의 키에 영향을 미친다. 자, 어린 시절 질병은 영양분의 가용성을 감소시키고 대사 요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성장을 저해야 한다. 질병과 싸우는 어린이들은 영양분이 부족한 기간 동안 영양 에너지 요구량이 더 높다. 따라서 질병 발생률이 높을수록 평균 키가 작아져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총 출산율 이러한 상호작용하여 키와 두 번째로 강한 사회 경제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출산율이 이미 낮기 때문에 고소득 국가에서 출산율의 역할을 미미하다. 그러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서는 각 자녀의 지출 및 식량 가용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어린이 1인당 의료비와 영양의 질이 낮고 질병 발생률은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 이게,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인간의 발달 지수 대비 평균 키가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높이 있죠.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긍정적인 위치에 있는 이유가 뭐냐? 즉, 일본은 우리보다 낮잖아. 그 얘기는 뭐죠? 우리 이미 구조적으로, 네, 빠르게 그 자식의 정도에서 숫자가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점점 소두에 집중하는 노력을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모들이, 아버지 같은 이들이 뭐 삶을 포기하면서도 미래가 없으면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구조도 어느 정도 지탱되지만 가정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어른들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갔고 덜 집중됐고 그게 상대적으로 키가 낮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우리는 부모가 거의 희생하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게 자식들에게 많은 영향이 갔고 영양분이 갔고 그 자식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소수화가 되어 가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 가정의 아이들은 적고 소수인데다가 그들에게 다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아예 없는. 자, 이렇게도 분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그냥 끝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가 네, 영향을 미쳤다. 영양과 건강 자원에서 더 접근할 수 있었던 높은 카스트의 구성원은 낮은 카스트의 구성원들보다 평균적으로 4.5cm가 크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밑에 보면 스페인의 징집병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그들은 문해력이 있는 징집병은 항상 문맹인 징집병보다 키가 거의 1cm 더 크고 경제적 자원이 적은 농업 노동자는 숙련된 비육체 근로자보다 키가 훨씬 작았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상대적으로 더 교육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좋은 가정에 자랐던 아이들은 당연히 영양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게 키를 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키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집단 내에서 키 차이의 유전적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유전성으로 정의한다. 유전성은 0과 1 사이에 측정된다. 유전성이 높을수록 유전학의 기여도가 커진다. 그리고 쌍둥이 및 입양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전성을 약 0.8로 추정한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산업 혁명 동안 관찰된 키 감소 는 당시 존재했던 노동시장의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가장 생산적인 근로자의 군입대를 방해했으며 입대된 근로자가 사회에서 덜 혜택을 받는 구성원을 점점 더 과도하게 대표하게 되었다. 징집을 시행한 국가와 미군 병사의 키를 비교한다면 편향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징집을 실시한 국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징집병은 평균 키가 증가하는 반면 자발적으로 입대한 미군에서는 군인의 키가 감소했다. 자,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가까운 시점에도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미군 가끔씩 보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생각보다 키가 안 크죠. 키가 생각보다 큰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큰 사람들도 많죠. 그 이유도 이미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징병이 되는 그들 그러니까 징집이 되면 건 그냥 무작위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영양학적으로 좋은 가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 키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모여진 군대에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돈이 별로 없고 뭐 공부를 못하고 뭔가 좀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군대라도 가서 돈을 벌고 뭔가 살아가겠다 그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모병제의 구조로 해보니까 그들의 평균 키가 더 낮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미군에서도 그걸 볼 수 있죠. 미군도 당연히 모병제니까 상대적으로 모병제를 가는 이들이 원하는 게 대학 교육이에요. 미군을 지원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뭘 원하냐면 대학의 무상 교육을 원하거든요. 그 무상 교육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제 그 나중에 사회에서 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비용이 비싸서 못하는 이들이 그 군대를 통해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자기들이 혹은 군대를 가면서도 대부분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죠. 전역하고 나서 군대 그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무상으로. 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미국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 그렇게 풍족한 가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영양적으로 본다면 14세, 15세까지 성장기에 상대적으로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출산이 존재하는 아직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고 결국은 그게 더더욱 집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 신장이 전체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군 병사들을 보면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죠. 장교들이야 좀 큰데 병사들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뭐 백인 흑인 상관없이 있는 게 그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누가 왜 그 결혼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댓글에 이렇게 단 거예요. 아니 우리가 ATM 기계를 왜 사랑하냐고. 응? 우리가 아빠를 왜 사랑하냐고. 아빠를 사랑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가 ATM 기계를 사랑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남편은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ATM 기계이면서 플러스, 짜증이나, 뭐, 핀잔이나, 모든 걸 받아주는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와 ATM 기계를 왜 존경하냐, 이거예요. 빙고. 아, 이제 그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소수가 결혼하고 그들이 굉장히 양질이다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의 현실적으로 대략 키 이런 것들을 생각했죠? 그러면 학업적으로는 충분히 많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돈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과잉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무런 쓸모없는 한국에서 영어유치원 같은 것들을 보내는 현상들. 그 현상들이 실제 우리가 이미 20몇 년 지났고, 근데 그들 대부분이 이제 학업적인 것에서는 전혀 영향이 1도 없다라는 걸 이미 결과론적으로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죠. 그게 과잉으로 남아 돌기 때문에 혹은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그 소수의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적으로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자, 영양분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 가정식으로 본다면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 양질의 뭐 우유, 그다음 계란, 그다음 뭐 고기류, 그다음 콩류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식사에 많이 많이 보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죠? 여자가 주부가 가정에서 건강한 요리를 안 하죠. 자, 안정적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지능은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소수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가 태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쏟을 수는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뭐다? 반대작용이죠. 여자가 기본적으로 가정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양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밖에서 많이 먹는 그런 것들의 영양분이 균형 잡혀 있지 않고, 그건 분명히 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더더욱 대학을 많이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니면 밖에서든 어떻게든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서 14, 15세까지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 부족, 그 다음 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체중, 비만이 증가하고 있죠. 자, 과체중과 비만은 분명히 성장기의 키의 성장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즉, 우리는 구조상으로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많이 앉아있고, 그 다음 영양분은 부족한데, 안 좋은 패스트푸드나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과체중 비만이 증가하면서 키의 성장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면 다시 마이너스 영역이 있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과체중 비만들이 많다. 그로 인해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좋은 유전자, 양질의 좋은 키큰 유전자를 봤냐? 근데 지금 30대 넘어서 여자들이 선택하는 유전자들은 어때요? 남자의 유전자가 키에서 좀 중요하다. 여자도 있긴 하지만 남자의 유전자가 중요하다라고 할때그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들이죠? 우리가 키 크고 호대 크고 막 잘생기고 그런 유전자인가요? 아니죠. 남은 인생을 ATM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돈만 잘 나오고 짜증 잘 받아주면 주는 아빠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그렇죠. 공부 많이 했던 퐁퐁남, 설거지남들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설거지남, 퐁퐁남들의 그 유전적인 것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유전적으로 키 크고 막 멋지고 막 좋은 양질의 그런 유전자예요? 아니죠. 그저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앉아있고 상대적으로 비만 많고 키 그렇게 크진 않고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제 탈모 같은 것들이 심한 그런 유전자들이 많죠. 물론 선천적, 후천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적어도 기본적으로 뭐 부모라는 존재, 양쪽에서 유전자를 받아서 모아서 이 생명체가 성장한다라고 기본을 갖춘다라고 할때 한쪽의 유전자는 굉장히 네, 적어도 남성성이나 키나 이런 걸로 본다면 긍정적이지 않은 유전자죠. 자, 그럼 반대 이제 여자의 유전자 정도만이 남아있는데, 그건 뭐, 대한민국의 여성의 유전자나 외모 유전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쉽지만 진실되지 않죠. 왜? 그 이제 동탄남, 설거지남, 퐁퐁남들을 많이 만나는 그 여자들이 주로 외모를 많이 갖고, 근데 서른은 넘었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선택을 받았다. 이꼴 뭐다? 남자도 발정이 나 있었겠지만 여자도 뭔가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병원 가서 보톡스 맞고, 뭐 피부 땡기고, 밑에 이제 지방 제거하고, 자, 뭐 기본적으로 성형 같은 거, 뭐 쌍수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 필수고, 자, 굉장히 많이 시술이나 성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제 뭐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뭐 벤츠는 기본이고 이렇게 막 타고 제끼고. 근데 전 세계에서 봐도 그 성형외과 의사가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잘 사는 나라가 아시아권 소수를 제외하면 많지 않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은 이제 적죠. 적으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못 벌고 당연히 한국처럼 아시아권의 그 중국, 한국, 일본의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잘 살죠. 의사들이. 그 특징. 자, 그 얘기는 이 여성들의 유전자도 사실은 더 과감한 거야. 자기들이 이미 어차피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깎고 뭐 여기 칼질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성공하고 거기에서 외모로 인해서 버프를 받고 20대, 30대 초반까지 즐기다가 이제 동탄남, 설거지남을 물은 거죠. 구조에서.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뭐다? 여자의 유전자도 사실 그 원판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아주 좋은 유전자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다. 굉장히 칼질이 많이 됐고, 그 원판으로 본다면 굉장히 뭐 아스팔트 같은 느낌의 유전자도 많았을 것이다. 즉, 지금의 소수 그나마 결혼하고 뭐 새끼를 낳는 그 유전자들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면 남자도 굉장히 뭐 그렇게 양질이다, 키 크다, 뭐 멋지다, 호되, 뭐 와고 괜찮다 그런 유전자라기보다는 그저 많이 앉아 있었고 많이 외웠고 부모 말잘 듣는 자 그런 유전자 그렇게 좋은 유전자는 아니었고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원판이 약간 아스팔트 거친 노면 사포 같은 느낌의 그 유전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가차 돌리고 좋은 것들이 나온 거에 이제 동탄남 설거지남과 결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런 것들의 유전자 자체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등급으로 매기면 사실은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니고 뭐 7, 8등급?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다만 이제 걔들이 한쪽에는 돈이 있고 한쪽에는 그 돈을 원하는 ATM기에 찾아오러, 돈 찾으러 온 사람이고 그들이 그저 만났을 뿐이지. 지금 결혼하고 출산하는 사람들은 양질의 유전자를 퍼뜨리지 않을까요라는 그건 개소리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이제 많이 젊을 때 20대, 30대 초반에 많은 여자들을 경험했던 호되 키 크고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여자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조심하겠죠. 아마 그들도 이제 독신이나 결혼 안 하는 이들이 꽤나 있을 수가 있겠고 굉장히 양질의 유전자의 여자들은 이미 뭐, 낚아채 갔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극소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이미 젊을 때 이제 너무 시샘을 많이 받으면서 한국을 탈출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즉,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대기업에, 누구, 전화 따가 오면, 평성동입니다. 한남동입니다. 네. 성북동입니다. 그런 그 소위 있는 돈 있는 집에 이제 자제들. 약간 폴로 스타일의, 가다마 이렇게 옆에 팔 끼고 아니면 뭐 이렇게 폴로 스타일로 해서 목에 이렇게 옷 걸고 허리에 걸고 약간 대학 미국의 뭐 대학 약간 유학물 약간 먹은 듯한 약간 버터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의 그 약간 귀공자 스타일의 그런 아이들 자체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런 아이들이 왜키 크고 와꾸도 괜찮으면서도 이목구비 뚜렷하고 그런 아이들이 왜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존재했냐 하면 결국 그 아이들의 위에 그 아빠 엄마 유전자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주로 이제 돈 많은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들이 키가 커져 크고 괜찮아 돈도 있어 그리고 그들이 주로 결혼 상대자로 했던 게 무용과 혹은 성악과 근데 성악이랑 무용 뭐 이런 쪽인데 그들의 여자들의 유전자가 굉장히 키 크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매력적인 여자들이죠 예쁜 여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형 기술이 풍부하지 않았을 그때는 진짜 레알 원판으로 승부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보다는. 20년,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원판이 괜찮으면서도 키 크고 막 성악과 혹은 뭐 무용과 다니는 그 여자들이 주로 네. 그 집에서 상대적으로 돈 많고 교육 많이 받고 키 크고 영양학 쪽으로 좋아서 키 크고 유학도 갔다 온그 남자들. 그 남자와 그 여자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씨앗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상급의 좋은 유전자들이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엄친아나 그런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 15년, 20년 전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네. 동탄남, 설거지남, 퐁퐁남 같은 이제, 약간은, 네. 그런 아이들이 열심히 책상에서 그저 많이 암기한 아이들. ATM기와, 그 다음에 원판 확 갈아엎은, 약간 사포 같은 그런, 원판이었던 여자들의 유전자. 굉장히 하급의 유전자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수의 그 결혼하고 출산하는 유전자가 좋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내 막연한 사회에 대한 분노에서 이렇게 내 그냥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웃어 넘기라고 씨발 뭐 진지해. 어? 그냥 웃어. 크리스마스에서 이런 씨발 얘기라도. 자,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영상 또 열심히 뭘로 도배할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기꾼형을 뭘로 또 축축하게 씨발 적셔줄까 고민을 열심히 하고 또 아그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